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얼굴에도 10년 전부터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 가족 얼굴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는 절대 녹지 않는다라는 어느 단 한 명의 의사의 의견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질의 필러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대부분 잘 녹습니다. 필러 시술을 받은 아주 많은 수의 환자분들이 그 영상 때문에 얼마나 불안해하실까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난 필러는 녹지 않는가? 성형외과 고익수 원장님과 피부과 김지은 원장님 영상을 위에 띄우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익수 원장님께서는 필러와 보톡스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주신 분이고 많은 의사들을 교육해주신 분입니다. 필러나 보톡스를 하는 그 어떤 의사도 이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은 원장님은 제 채널을 보신 분이라면 추천 영상으로 떠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문제의 논문에 대해서 아주 훌륭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영상의 논리 전개가 난해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힘듭니다. 영상의 앞부분에서는 필러같이 부드러운 물질이 뼈를 패이게 만든다고 하시다가 영상 뒤쪽에서는 이동을 막기 위해서 뼈 패임에 비교도 안 되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튼튼한 실리콘에 스크류로 고정하자고 하시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포인트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지난 필러가 필러를 녹이는 효소에 잘 녹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도 필러 시술을 많이 하지만 필러를 녹이는 일도 자주 합니다. 필러 후에 시간이 몇 년 지나서 오시는 분도 많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질의 히알루론산 필러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볼륨이 잘 녹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양질의 필러는 진원성 면역 반응이 적고 필러를 둘러싸는 캡슐 형성이 적은 필러입니다. 저는 제 경험이 100%라고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가 그 힘들고 위험한 윤곽 수술을 마음먹기까지 어떤 수술과 시술을 하셨을까요? 아마 윤곽 수술 빼고는 안 해본 시술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을 매일 열고 들여다보신 분이기에 경험이 남다르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니까요. 대한민국에 병원이 참 많죠. 제가 있는 강남구만 해도 한 집 걸러 한 집이 병원입니다. 필러를 하는 사람도 많고 녹여본 사람도 이렇게나 많은데 이렇게 수많은 의사와 환자가 필러를 해보고 녹여보고 경험했는데 수년이 지난 필러가 녹이면 잘 녹는 이 너무나 자명한 현상을 두고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필러 시술하는 거 다 합치면 세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녹이는 횟수도 횟수를 적게 잡아도 만 단위는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의사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요. 뜬금없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일 수 없다는 이 획기적인 주장이 사람들에게 과연 영향을 줄까? 하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다만 이 원장님의 풍경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경각심을 다시 세우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는 영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달린 댓글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 말고 다른 의사들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아는 모든 미용시술 관련 의사들의 의견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 의견도 포함입니다. 첫 번째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제가 있는 의사 카카오톡 단톡방에는 한 번씩 다 영상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 의사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그 어떤 의사도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톡스와 필러로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만한 큰 병원들의 대표 원장님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마 제가 너무 당연한 걸 물어봐서 창피하고 죄인이 된 것처럼 물어봤습니다. 세 번째로 영상이 올라온 그 채널에 다른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전에 올리신 영상을 보면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채널은 처음부터 입장 정리를 해서 영상이 나왔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런 획기적인 주장이라면 근거를 가지고 학회에서 먼저 발표해서 다른 의사들에게 먼저 인정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학회지에 해당 내용이 실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 대부분 잘 녹는데 가끔 안 녹는 경우가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편집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당연히 모든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등의 보형물과 스크류, 필러, 윤곽주사, 비만주사, 얼굴에 쏘는 레이저들, 프락셀이나 슈링크, 써마지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인체의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기전을 잘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수년이 지난 필러를 녹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코필러를 3년여에 걸쳐서 4번쯤 하다가 자꾸 받는 게 귀찮고 코끝을 더 올리고 싶어서 코 수술을 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중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코필러를 녹이고 그날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시는 성형외과 원장님이 필러가 그날 다 녹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바로 수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만져보면 완전히 잘 녹은 것 같네요. 자, 수술을 해서 열어보지 않아도 히알루론산 필러가 잘 녹았는지 잘 보이는 부위가 있습니다. 눈 밑 애교살과 눈물고랑의 필러입니다. 피부가 아주 얇기 때문에 또 얕게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아주 쉽습니다. 뼈까지 째고 들어가지 않아도 아주 잘 보이는 부위입니다. 수년이 지났어도 녹여보면 잘 녹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부위 말고 다른 부위를 녹일 때도 저는 대개 일주일 후에 잘 녹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있게 충분히 잘 녹습니다. 대개의 경우 너무 잘 녹아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필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점을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본을 쓰는 오늘도 환자분 중에 팔자 필러를 녹였는데 수년 전에 넣었던 볼 필러까지 녹아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요. 그런데 필러는 수년이 지나면 절대 안 녹는다라. 히알루론산 필러를 녹이는 효소에 의해서 히알루론산 필러는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잘 녹으며 오히려 너무 잘 녹아서 컨트롤이 되기 어렵습니다. 양질의 히알루론산 필러가 녹지 않아서 문제가 되거나 수술적 해결이 필요한 케이스는 없었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물론 나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넣었는데 안 녹았다라는 분도 계실 걸로 압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참 조직이 자라나와서 필러와 엉겨붙는데 어떻게 잘 녹냐고요. 이게 스컬트라처럼 콜라겐이 밀도 있게 많이 자라나온 게 아니에요. 양질의 필러라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볼륨이 잘 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일 실제 목격하고 관찰하는 현상입니다. 김지윤 원장님께서 필러 녹이는 것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 그대로입니다. 대개의 경우 환자분은 부분적으로 녹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녹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필러가 너무 쉽게 녹아서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비유를 하자면 솜사탕을 물로 녹여서 정확한 모양을 만들기 어려운 것과 같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잘 녹습니다. 시간이 지난 필러도 왜 잘 녹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원장님들과 토론 형식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않는 필러, 콜라겐이 자라나온다는 약물, 야매 필러 주사는 히알루론이데이즈로는 녹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히알루론산 필러를 사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잘 녹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7, 8년 전 일입니다. 선진국에서 나왔다는 비싼 필러를 제약회사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출시를 했습니다. 순수 히알루론산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런칭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아니었어요. 콜라겐 같은 게 많이 자라나온 성질의 필러였어요. 특수한 필러였던 거죠. 실은 자기들 딴에는 장점으로 생각해서 만든 필러였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녹이려고 했는데 계속 녹여도 안 녹아요. 왜냐? 이젠 히알루론산이 아니고 콜라겐이거든요. 그런 특수한 필러였던 거예요. 런칭에서 홍보하기는 히알루론산으로 되었던 거죠. 이런 필러는 제대로 된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할 수가 없겠죠. 특수한 필러예요. 두 번째로 지연성 면역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겪은 것은 또 선진국에서 나왔다는 수입산 히알루론산 필러였어요. 새로 나왔다고 했죠. 순수 히알루론산은 맞는데 지연성 면역 반응이 너무 자주 왔어요. 이제 저는 지연성 면역 반응이 제일 싫어요. 치를 떨어요. 또 하나는 국산인데 이것도 지연성 면역 반응이 많이 왔어요. 전체적으로 꽤나 많이 쓰던 그런 필러였는데 다른 원장님들이 지연성 면역 반응이 많이 온다고 소문이 돌아서 저는 안 써봤습니다. 이런 필러들이 지연성 면역 반응이 즉 알러지가 자주 오게 되면 섬유화나 석회화가 올 수 있어요. 제가 시원하게 못 녹였던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까 소개드렸던 필러와 보톡스를 국내에 도입하셨던 그리고 교육하셨던 성형외과 고익수 원장님의 말씀 한번 볼게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필러는 사라집니다. 물론 좋은 필러를 맞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시술자가 제대로 된 시술을 한다면 필러는 반드시 사라지며 필러는 좋은 시술입니다. 서 있는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릅니다. 저는 그분이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진실을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가볍게 생각하는 풍토에 경각심을 주신 거에 대해서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윤곽수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필러 시술도 절대 부작용이 제로인 시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눈앞에 사실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 영상을 본 직후에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은 없을까 다시 돌아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창피를 무릅쓰고 여기저기 제가 닿을 수 있는 한 많은 의사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들의 의견은 한결같았습니다. 필러 시술하신 많은 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얼굴에도 10년 전부터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 가족 얼굴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유심히 봐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 양질의 필러를 사용했다면 대부분의 필러 케이스에서 대부분의 볼륨이 녹이는 효소에 잘 녹습니다. 대부분 너무 잘 녹아서 컨트롤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추가 멘트입니다.
이전에 녹지 않는 필러, 반영구 필러, 야매 시술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영상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잘못된 성형수술과 미용시술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말조차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용시술계에 있는 입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